김광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순간 한기총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자유통일로 나가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을 깜빡 넣어야 되고, 이재명이를 깜빡 넣어야 되고, 자유통일에서 그 김정은이 돼지 새끼를 명을 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방해한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기총이 이단인 거죠. 주사파의 종북주의자들의 그런 농간에 놀아나는 한기총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런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목사들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한다고. 그런 목사들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단이고 그게 악마 사입입니다, 여러분들.